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키워드는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주셨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공매도 금지와 신작의 콜라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에 뭔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뭔가 신작을 발표했을 때 역시나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업종,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좀 힘을 내고 있는 업종이죠. 자, 김태성 본부장님이 네. 소개해 주시죠. 일단 게임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가 주말 사이에 나왔고 월요일 날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단연 2차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수혜를 받은 쪽은 2차전지가 아니라 게임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주가의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굉장히 또 소외를 받았었던, 그러니까 주가의 부침이 좀 길었었던, 그러다 보니 공매도 비중 잔고가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었던 섹터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신작에 대한 부재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왔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연말에 있는 지스타에 NC소프트와 같은 이 대형 게임사들이 또 새로운 신작에 대한 이 기대감을 또 내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게임주들의 투심이 다시 한번 돌아올 만한 요소들이 이제는 좀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게임주의 이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 혹은 고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면 네. 신작이 부재였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줬어야 됐거든요. 네. 신작도 부재한데 실적까지 안 나와줬다 그러면 게임주를 투자할 만한 모멘텀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니 게임주들이 제법 괜찮은 지금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게임주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테마로 보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올려잡아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난히 게임주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뭐 위메이드 그룹주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또 그리고 펄어비스나 많은 게임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공매도의 반사 이익 이것뿐만 아니라 실적들이 어쨌든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게임주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본부장님? 크래프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16% 그리고 44% 정도 굉장히 좋은 이 성장세를 보여준 이제 크래프톤이다라고 좀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이 배그 모바일이 인도에서 서비스가 이제 잠시 멈춰졌었는데 그것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분기를 뛰어넘을 만한 그럼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앞으로 향후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결국에 신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여름에 가장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NC소프트의 이 TL이라고 하는 게임이 얼마만큼의 흥행을 이뤄낼 수 있을까 혹은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얼마만큼 이 콘솔 게임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이거였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크래프톤이 올해 연말에 신작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크래프톤이 신작을 또 내보인다라는 또 계획을 했고 또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지금 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지스타라고 하는 이벤트에서 이 두 게임을 모두 선배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한 거래량에 붙어주고 있는 게 크래프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네. 게임즈를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크래프톤을 보시는데 근데 이제 타이밍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갭상승했고 엄청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 지금 선뜻 공략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라든지 컨텐츠 특성상 신작이 발표가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확률보다는 새로운 뉴스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봤을 때 네오비즈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스타 이벤트에서 두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 그런 매매를 했을 때 저는 16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이 보이면 너무 공격적으로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내려올 때마다 저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6월 달에 기록했던 20만 원대는 훨씬 더 강하게 좀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0만 원 돌파 시에는 22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을 오늘 게임즈 중에 또 하나 지켜보시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것들 확인을 해봤을 때 한번 저희도 크래프톤 오늘 갭상승 이후에 조금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공매도 금지와 신작의 콜라보 이 게임주들이 이 두 가지의 수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지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이 고문께도 알려드렸죠. 고문님께서는 게임주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오늘 강한 종목 위메이드 오늘 위메이드. 선정했습니다. 네. 위메이드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내일 계속 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임주가 그동안 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오늘 거래 터지면서 양봉 길게 만드는데 윗골이 달렸다. 내일 만약에 오전에 강하면은 분명히 차익 매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따라가는 건 금물이다. 좀 빠진다. 빠질 때는 그냥 빠질 때 사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빠질 때 한번 차익 매물 나오면 한번 쓸려 나가거든요. 그러면 하루 정도 더 기다렸다 사시거나 아니면 오후에 늦게 사시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단기 매매에서는 적당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게 좀 이제 공매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공매도 수혜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매도가 5월 이후에 이 종목이 이제 거의 이제 게임주 같이 빠지면서 빠졌는데 네. 그때 공매도가 합쳐갖고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거의 한 400만 주 정도 일평균 거래량의 9%예요. 적지 않은 수량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매도 금지되면서 급등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공매도 수혜로 봐야 되고 공매도 좀 말씀드렸지만 끝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른 거는 그러니까 오늘 급등한 거는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해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3분기 매출을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되면서 454억 나왔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상당히 기대해 봄직하다라는 쪽에서 오늘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오래 가진 않고 한번 그 조정 상승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수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급을 잘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기존의 그 미디의 전설 2편, 3편 나왔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미 라이센스 체결됐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 들어온 거 기존에 그 잘 나가던 그 나이트크로우가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실적이 3분기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분기 이후에 내년에는 미르4하고 미르 모바일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퍼블리싱 계약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 2분기 이후에 아마 판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한 기대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보시는 게 이제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오늘 많이 올라갔죠. 매물대가 계속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 캠트로닉스 비슷하게 매물대를 일단 지나간 다음에 다시 봐야 되니까 바로바로 네. 바로 사는 것보다는 기다렸다 사는 게 낫고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참 많이 빠진 거 보이죠. 그래서 전 주봉으로 좀 길게 봅니다. 8만 원대까지 전전 고점이 되겠죠. 8만 원대까지 매물을 완전히 벗어난 부분까지 한번 목표가를 두시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메이드 게임주들의 오늘 부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저희도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